개성파 배우 이원정 씨네요. 이거 머리에 핀 꽂고 있는데. 얼마나 걸렸나? 한 한참 걸리죠? 머리 리허설 하고 있거든. 분장 후 걸음걸이부터 달라진 이원정. 네. 이거 저기 이원정 오빠의 작사의 애교. 아 왜 그래? 벌써 애교 시작한 거예요. 여보 여보 웃을 때도 이렇게 웃잖아. 이렇게 웃잖아.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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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뭐 한번 보여주세요. 아니 그냥 전수 한번 해주세요. 오빠, 그럼 빨리 한번 보여주시고 어떤 거? 애교를 나중에 네. 또 집에 가셔서 성수 씨가 또 써먹을 수 있도록. 애교는 하체를 고정시키고 상체를 흔들면 돼. 아 그래요? 어떻게? 이런 이렇게 이런 게 다 애교예요.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. 대신 하체를 같이 움직이면 이상해져. 하체를 고정시키고 상체를 어머 소름이 쳐. 나도 이원종 이승신의 애교 3종 세트. 하나, 두 손을 얼굴 가까이. 둘, 두 손을 모으고. 하나, 둘. 셋, 몸을 비비꼬고. 깨물어 주고 싶은 애교 3종 세트 완성. 뭐?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말하는 분입니다. 함께 드라마에 출연 중인 김유신이에요. 오빠만의 어떤 좀 김유루에게 제작 비법을 전수 받으려는데 글쎄 만 원 갖고 살아보 어떻게 이렇게 당황을 안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당황하셨어요. 뭘 뭐를 버틸 수 있어? 뭐를 버틸 수 있어? 라면을 그때 참 라면을 있었구나. 이리저리 조리를 해서 먹는 거지. 그러니까 이렇게 네. 스프를 뿌려서 스파게티처럼 먹는다든지 불려서도 먹어보고 삶아서도 먹어보고 생라면 부서뜨려서도 먹어보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먹을 수가 있지. 질리니까 다양하게 조리 방법이 있어요. 무조건 그치. 끓여서만 먹는 게 아니에요. 라면 생각 못했어. 어느 누가 무슨 라면 하나를 일주일 동안 버티다가 네. 계속 라면만 먹은 거야, 몇 끼마다. 그래서 그래요? 일주일 먹으니까 빈혈이 좀 돌더래. 그날 점심은 도저히 못 견디어서. 그래서 계란라면 먹었어? 아니, 라면 그럼... 두 개를 끓여 먹었어. 상대가 누군데? 이광기 씨요. 광기? 예, 그죠, 그죠. 좀. 광기, 네가 이겼다. 네가 이겼다. 네가 이겼다. 네가 이겼다. 아, 왜요? 이승신 씨는 그래도 인내력 있고 좀 여자지만 좀 깡이 있는데 이광기 씨는 좀 지구력 인내력이 좀 부족하죠. 내가 보기엔 이승 씨가 이길 것 같아. 와, 아유, 완전히 나는 오늘. 이광기 안, 너 안 돼, 마. 정저 힘드시면은 네. 근처 저 예식장이나 네. 아니면 저 어디 저 회가변 이런 데 좀 찾아다니고 보세요. 그러면 해결될 것 같아요. 김일우 씨, 조언 고마워요. 이승신, 화이팅! 오, 힘이